와노쿠니 편을 보다 보면 등장인물이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와서 인물을 파악하기 힘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만화를 보면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왕 카이도의 백수의 적단 멤버를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백수의 적단의 총독, 즉 선장은 사왕 중 한 명이기도 한 백수 카이도입니다. 카이도에 관해선 확정된 정보가 많지 않아서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 알려진 정보를 보면 카이도는 용으로 변신할 수 있고요. 해군한테 여러 번 잡혔었고 사형 선고를 40번이나 받았던 행적을 생각해볼 때 과거에는 지금처럼 엄청 강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또한 과거엔 빅맘과 같은 해적선을 타고 있었고요. 백수의 적단의 2인자로 추측되는 존재가 대간판을 맡고 있는 화제의 킹입니다. 동물계의 악마의 열매인 용용열매, 고대종 푸테라노돈의 능력자죠. 변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등에 날개가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평소에 달려있는 날개는 푸테라노돈의 날개가 아닌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죠. 현상금 13억 2천만 베리! 역병의 퀸도 백수의 적단의 대간판을 맡고 있어요. 다른 대간판 멤버와는 달리 동글동글한 체형이 참 귀여운데요. 일단 퀸 자신의 주장으론 본인의 몸이 전부 근육이고 살 빼면 인기가 너무 많을까봐 살을 못 뺀다고 해요. 왼팔이 의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전투를 할 땐 왼팔에 여러가지 무기를 바꿔가며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대간판의 멤버인 킹 퀸과 함께 최고 간부의 마지막 한 명인 가뭄의 잭입니다. 현상금은 10억 베리로 굉장히 난폭하고 흉폭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처음 만화에 등장하자마자 조를 습격하고 지니샤를 쓰러뜨리기 직전까지 몰아넣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결국 지니샤의 반격을 받고 해저에 가라앉고 말았죠. 동물계 악마의 열매인 코끼리 코끼리 열매의 능력자이고요. 고대종 매머드로 변신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백수의 적단의 간부진에 해당하는 주역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주역부터는 부대를 통솔할 권리를 갖고 있어요.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으로 현상금은 3억 2천만 베리입니다. 초인계 집집열매의 능력자로 부활을 집인형 형태로 몸에 저장하고 있고요. 저장한 집인형 수 이상의 데미지를 받지 않으면 호킨스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아요. 전투를 할 때 타르점을 보면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행동하는데요. 와노쿠니 편에서도 카드점의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루피의 아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홀덤은 사자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로 배에 카미지로라는 라이온이 세트로 달려있어요. 카미지로와는 다른 자아로 나눠져 있지만 몸이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서로 감각은 공유해요. 스피드는 말의 스마일 능력자입니다. 하반신이 말로 되어 있는데 홀덤과는 달리 말 자체에 자아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오타마의 수수경단을 먹고 충실한 가축이 되었어요. 바바누키는 코끼리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입니다. 루피가 갇혀있는 토정에서 간수장을 맡고 있어요. 홀덤처럼 코끼리 머리가 배에 달려있는데요. 바바누키라는 이름은 도둑잡기 놀이의 일본말 바바누키에서 유래했어요. 하마 스마일 능력자인 도봉은 루피가 갇힌 토정에서 부간수장을 맡고 있어요. 하마와 융합한 상태로 하마의 입안에 상반신이 있고요. 하반신은 하마의 턱 아래에 붙어있는데요. 도정에서 루피와 키드에게 당해 하마가 피를 흘리며 처참히 리타이어하고 말죠. 솔리테어는 원숭이 스마일 능력자로 도봉처럼 토정의 부간수장을 맡고 있어요. 원숭이처럼 꼬리가 달렸고 원숭이의 팔다리가 몸통에 붙어있어서 자신의 팔과 함께 총 6개의 팔을 갖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토정의 부간수장인 다이우고는 정갈 스마일 능력자로서 헤르석 수갑을 찬 루피에게 한방 컷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인 아프도 백수의 적단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같은 최악의 세대인 드레이크, 호킨스가 백수의 적단 주역의 포지션에 있으므로 아프도 주역 이상의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백수의 적단의 주역 중에서 최강의 6명이 위치한 토비로포를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1은 동물계 용용열매의 고대종인 스피노사우루스의 능력자예요. 주역 중에서도 최강으로 꼽히는 토비로포의 한 명이었지만 레이디 슈트를 입은 상디와 싸운 뒤로 아직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상디에게 패배해서 이미 리타이어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드레이크도 페이지 1과 함께 토비로퍼에 속해 있어요. 동물계의 용용열매의 고대종인 알로사우루스의 능력자로 예전에 최악의 세대 중 한 명이기도 했죠. 지금 현재는 현상금을 알 수 없지만 예전 원피스 일부에선 2억 2200만 베리였습니다.
깊이 터지는 백수의 적단에서 머리 위에 검은 뿔이 두 개 달려있는 병사들인데요. 기프트라는 이름답게 인조 악마의 열매 스마일을 먹은 능력자들이기도 하죠. 시프트헤드는 양의 스마일 열매 능력자인데요. 기프터즈의 특징답게 머리에 검은 뿔이 달려있어요. 이름 그대로 박쥐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로 하반신에 박쥐의 날개가 달려있어요. 가젤맨은 그 이름 그대로 가젤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예요. 하반신이 가젤이라서 오타마를 납치할 때 다리를 가젤의 다리로 변형시켰고 시속 200km로 도주하는 모습을 시전하기도 했죠. 마우스맨은 생쥐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입니다. 머리에 쥐의 귀가 달려있는데요. 진짜 쥐와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큰 귀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죠. 알파카맨은 알파카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입니다. 실제로 동물 알파카는 싫어하는 존재가 다가오면 냄새가 지독한 침을 뱉는 걸로 유명한데요. 알파카맨도 이름값을 하는 건지 입에서 침을 줄줄줄 흘리면서 루피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효고로의 무장색 공격 한 방에 쓰러지는 불쌍한 인물이죠. 진나미의 머리에도 뿔이 달려있어서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인 것 같긴 한데요. 아직 능력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시프트헤드의 부하로 나온 걸 보면 기프터즈 안에서도 서열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마딜로맨은 아르마딜로 스마일 열매의 능력자입니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캐릭터로 머리부터 등까지 아르마딜로처럼 껍질로 구성돼 있어 방어력이 꽤 높아 보일 것 같아요. 이외에도 기프터즈는 수백 명 이상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영상에선 제대로 이름이 소개된 캐릭터만 소개해봤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